오늘 있잖아요. 그 아프간에서 온한 300분 되는 분들이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으로 이렇게 가셨는데요. 거기서 법무부가 또뭘 해야 되죠? 행사. 하면 안 되지. 그냥 냅, 야, 애들 피곤하니까 야, 니네 들어가서 쉬어.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그 앞에서 열렬히 환영 행사를 열어주시고 그분들에게 이제 따뜻한 뭐 이런 쇼를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. 근데 그 쇼를 하는 과정에서 비가 갑자기 내린 거예요. 보통 비가 내리면 행사가 어떻게 되죠? 그냥 취소하면 되죠. 취소하면 되잖아요. 근데 어떻게 했냐? 강행을 했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법무부의 그 차관을 보좌하는 직원이 무릎을 꿇고서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서 차관님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는 사진이 연합뉴스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. 지금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쇼에 미쳐 있다는 걸 쇼에 미쳐 당면으로 있다. 거기서 보여주는 행사를 왜 해? 사건이었습니다. 저 사진입니다. 아프간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. 여기 탈레반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? 이러면서. 우리 잘못 온것 같아.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. 저 라임색 민방위 옷 저거. 저거만 보면은 네. 화가 치밀어요. 구타 유발하는 옷 같아요. 저때 시간당 10mm 안팎의 꽤 많은 비가 내렸어요. 근데 브리핑에서만 10분 이상 걸렸는데 한 직원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산을 받쳐 올렸죠. 차라리 우산을 등에다 묶지. 왜 사람한테 저렇게 들게 해? 저 우산, 아휴. 아니, 그 옆에서 이렇게 씌워주면 되잖아요. 카메라에 좀 나오면 어때? 옆에서 씌워주면 이제 균형 감각도 안 맞고 뭐 그림도 안 예쁘게 나오고 그랬나 보죠. 근데 그렇다고 저렇게 뒤에 사람이 있는데 기척을 느끼면서도 너 지금 괜찮니 하고 한번 뒤돌아봐주면 네. 일어나야 괜찮아 비 맞아도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저렇게 직원을 뒤에 세워놓고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를 하는 저 사람의 멘탈이 더 신기합니다. 유튜브 라이브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비올때 하라고 유튜브 라이브가 있는 건데 굳이 저걸 저기서 왜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전혀 안 가요. 우선 혼자 들고 하면 안 되나? 그게 더 자기가 멋있을 것 들어도 같기도 한데. 되는데? 아니, 비를 맞으시든지. 그래가지고 지금 법무부가 입장을 냈어요. 우리가 지시나 지침을 한건 아닙니다. 지시나 지침에 따른 행동은 아닙니다. 라고 했어요. 아이고. 2021년이죠, 지금이.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. 조선왕조인가? 조선왕조면 좋겠네요. 우린 조선일보니까. 법무부가 원래 그래요. 왜 그럼 법무부가 내 명을 어기고 네. 이랬잖아요. 그때 이후로 조선왕조로 좀 회귀를 여기 했다면. 똑똑한 분이 한분 계시네. 실란트로님께서 그 보좌진이 일부러 차관을 매기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냐. 그럼 나도 그 생각은 했어, 이거 진짜 사실. 똑똑한 건데 그러면. 일부러 이제 한 방에 보내려고.